박연우 씨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동치과라는 치과병원이 있어요. 어느 날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처음으로 동치과에 찾아갔어요. 한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가슴에 이름표를 보니 이름이 동사효. 동사효. 동시 있죠. 동사효. 처음에 그냥 특이하다고 그러는데 생각할수록 웃긴 겁니다. 동사효. 동사효. 똥사효. 자꾸 생각이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동사효. 동사효. 똥사효. 치료 중이지라 크게 웃지 못하고 똥싸요 똥싸요 하며 시질거리자 침이 줄줄 흐르더군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치료 도구를 잠깐 손에 놓으시더니 엄마 웃으려면 당당하게 웃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하루에 세 번 정도 있는 일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구나. 그러시면 선생님은 크게 한숨을 쉬신 후 자신의 이름에 관한 전설을 얘기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인데 생각할 사이 효도요. 항상 효도를 생각하라 라는 좋은 이름이야. 근데 하필이면 성이 동시라. 동시라는 거야. 학창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냄새난다는 소리를 들어했던 동사요 선생님. 하지만 이름을 바꿀 수 없었던 건 나중에 크게 성공할 이름이 절대 개명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시더군요. 그 때문인지 선생님은 어려운 집안 환경을 극복하고 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돈 많은 부인을 만나 아주 예쁜 딸을 낳으셨어요. 딸을 낳은 후 동사요 선생님은 자신이 당했던 놀림을 대물림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사전을 뒤져가며 예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빈이라는 이름이었죠. 동예빈. 동예빈. 다음 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내가 창명소에서 사랑가 많이 주고 이름을 하나 지었다. 이걸로 해. 이걸로 해야 큰 이름이 되고 무조건 이걸로 다 해야 된다. 근영이. 근영이란 이름도 그게 나쁘진 않아.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라고 하는데 아차 싶었답니다. 동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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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근영. 아! 그날 밤 동사요 선생님은 부인과 함께 근영이를 붙들고 밤새도록 펑펑 울었답니다. 난 동사요, 나는 동근영. 인생이 걱정되죠. 아, 역경이 엄청 있을 건데요. 정말 재미난 이야기네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만 원이요. 10만 원. 아, 재밌다. 동근영. 저랑 5살 차이가 나는 강력계 형사 친형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형이라 그러지. 왕성한 테스토스테론 분비로 누구보다 남성 나온 형님은 테스토스테론. 이게 뭐냐? 왜? 뭐라는 거야? 뭐 이게 무슨 호르몬인가 봐. 아, 테스토스테론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로 남성다운 형님이래요. 이게 남성 호르몬 이런 건가 봐요. 아, 남성 호르몬인가 그냥 봐요. 남성 호르몬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예? 이딴 말을 써서 우리를 왜. 반면 여성적이고 조용한 우리 형수님은 아주 소심하시죠. 같이 낙지집에 가도 형님은 생낙지를 한 손에 움켜 쥐고 뜯어먹는 기세라면 형수님은 전골 안에 꿈틀대는 낙지를 보며 낙지야 내가 미안해 이럴 난 뭐하러 드십니까? 울면서 드시는 분이죠. 여성 호르몬은 모르나 보네 이름을. 이런 형님이 형수님께 프로포즈를 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정동진에서 일출을 바라보던 형님이 형수님을 향해서 사랑은 구속이야. 넌 이제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 널 구속할 거야. 집착자 어는 멘트를 외치며 준비해온 수갑을 채웠어요. 아, 실제로 구속이에요. 제대로 실제로 구속. 한 손엔 형수님, 한 손엔 형님이 나눠 끼고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앞날을 약속했죠. 그리고 수갑을 채운 채로 자동차에 올랐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아래쪽 신호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오빠 잠깐만 휴게소 좀요. 아 화장실. 얼른 다녀온다. 나 잠깐 풀어준다 내가. 근데 열쇠가 없었어요. 오빠 좀 많이 급한데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다. 어떡하지? 그럼 어떡해요 지금. 지금 쌀 것 같은데. 그 조신하던 형수님이 싼다는 표현이 튀어나올 만큼 상황은 급박했던 거예요.
얼굴이 점점 노래지고 온몸에 털이 서 있는 형수를 바라보며 형님은 형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수갑을 찬 채로 둘은 화장실로 뛰쳐들어갔고 후다닥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요? 어떻게 수갑 찼는데. 아, 오빠 믿지? 오빠는 뒤돌아 있는다. 마음 놓고 싸. 그렇게 형님은 형수님을 변기에 앉히고 뒤로 돌았습니다. 형수는 계속 훌쩍거리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소변 보면서 이게 뭐야? 그렇게 두 사람은 의도치 않게 화장실을 트게 되었고 형님은 계속 우는 형수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어쩔 수 없다. 넌 나랑 살아야겠다. 넌 이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눈물 범벅으로 원초적 프로포즈를 마무리했답니다. 저는 치과에서 일하는 올해 졸업한 신입 병아리 치위생사예요. 치위생사면 이제 그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사 그런 걸 것 같죠. 네. 치과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물을 뿌리기 전에 물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마취하기 전에 좀 따끔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등 환자가 놀라지 않게 미리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요. 편의점에서 다 말해주는데요. 만 원 받았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어떤 젊은 남자분의 진료를 맡게 됐는데 환자 혀 밑에 원기둥 모양으로 생긴 솜 하나를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넣습니다. 그런 거. 네. 근데 그분이 혀를 가만두지 못하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 치료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머릿속이 온통 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놈의 혀 가만히 좀 놔두라고. 그 순간이었어요. 입안에 솜 좀 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만 입안에 혀 좀 넣겠습니다. 어, 깜짝 놀랐겠다. 얼렁 해주세요. 잠깐만요. 얼굴도 보고.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그분의 표정은 못 봤지만 절 이상한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치과 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들 혀에 힘 좀 빼주시면 감사라고 써주셨네요. 얼마 전 일입니다. 제가 큰 게 급해서 이런 사연은 뭐 아니면 돕니다. 잘 되거나 더럽거나요. 깨끗한 화장실을 찾는데 영등포 모마트가 보여서 모마트는 하나죠. 들어갔습니다. 1층 화장실에 가니 세 칸이 있었는데 꽉 차 있고 거기다 한 명은 저와 같은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적이 같다는 건 중요하죠. 저는 2층까지 갈 여유가 없어서 엉덩이 쪽에 온 정신을 몰두하며 벽에 기대 있었어요. 아, 이거 벽에 기대게 돼. 맞아. 드디어 가운데 칸에서 사람이 나왔고 기다리던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젠 아무나 나오면 내 차례. 그런데 문제의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연세는 65살 안팎 정도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도 쉽게 얼굴에서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모두 같은 목적이네요.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일을 끝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렸겠죠. 저는 천천히 그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도 슬근슬근 그쪽으로 가더니 그 사람이 나오는 동시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급하신지 대꾸도 안 하시고 확 들어가셔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을 밀어내며 아 제가 먼저 왔다고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왜요? 뭐야 자꾸 낚시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싸서 그래. 싸서 그래.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들어가야죠. 할아버지는 싸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싸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싸서 그래. 싸서. 그럼 표정이 좀 다르지 않나요? 몰라. 아, 들어온 거죠. 아, 기분이 들어온. 와, 이거는 급하신 표정이 아니야. 비켜줘야겠다. 할 말이 없겠다 진짜. 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9만 원이요. 아, 저도 9만 원이요. 네, 9만 원입니다. 네. 아유.
아유 생각스럽게. 분명히 바운 기다려 왔어. 싸서 싸서 그래. 내가 싸서 그래. 최현식 씨의 사연입니다. 짧은 사연인데요. 저희 고모 얘기예요. 2년 전 고모가 둘째를 임신하셨어요. 고모네 딸이 있었는데 그때 5살이었어요. 어느 날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며 뱃속에 아기가 아들이라는 판명을 받고 나오시는데 딸내미가 묻더래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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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아기가 있는 거야? 어 그렇단다. 남자야 여자야? 남자라는구나. 그럼 내가 아빠한테 가르쳐줄게. 하며 고모의 전화기로 고모부에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여보세요? 아빠! 어 우리 공주 왜 전화했어? 그러자 아빠한테 해맑은 목소리로 딸아이 하는 말. 아빠 아빠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엄마한테 아무래도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 뚜뚜뚜 못 말리는 족하죠. 맞는 말인데요 그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귀엽네. 남자가 생긴 거죠. 저희가 이제 돈에 관한 얽힌 얘기잖아요. 돈자만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목이 돈월이네요. 와 조회수가 13,831건 추천수 1건 뭐야?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에 한 종교단체 사랑의 연수원에서 지도사로 봉사활동을 했어요. 학생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는 일이었죠. 문제의 그날 모 기업 간부들을 대상으로 죽음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참가자가 관에 누우면 흰 천으로 덮은 다음 관 뚜껑을 닫고 모질하듯 뚜껑을 고무방치로 서너 번 두드린 후 3분쯤 지나 뚜껑을 열고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실제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고 새 마음을 갖고 돌아오곤 하죠. 드디어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몸집이 크고 배가 나온 이 부장님이 차례가 되었어요. 딱 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싶은 엄청난 떡대였죠. 떡대 부장님도 관 크기를 딱 보더니 아이고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자 옆에 계시던 수녀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덩치 더 큰 분도 들어가셨습니다. 하며 그 분을 안심시켰어요. 떡대 부장님은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끙끙대며 관 속에 몸을 구겨넣었어요. 정말 끼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겨우 관 속에 눕긴 했는데 이번에 뚜껑이 안 닫히는 거예요. 관 위로 배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서 저 잠깐이면 되니까 배에 힘 좀 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힘을. 아예 안 되겠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좀 눌러볼게요. 배 위에 뚜껑을 올리고 양쪽에서 힘을 주자. 좀 괴로워하긴 했지만 신기하게 뚜껑이 닫혔어요. 숨 쉴 때마다 관뚜껑이 오르락 내려가는 게 너무 웃겼어요. 엄숙한 순간이라 억지로 웃음을 참고 고무방치로 못질하듯 두드리는데 안에서 계속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이번에 안에서 노크를 했어요. 이제 30초만 참으시면 돼요. 나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죽을 것 같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관뚜껑을 열어들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 배에 힘을 주다가 가스가 나온 거예요. 그 냄새는 10년 숙성된 홍어회 아니 계란 썩은 냄새였어요. 이분은 땀에 흠뻑 젖어 벌개진 얼굴로 냄새에 쩔어 지친 듯 힘겹게 관에서 일어나시더니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아, 나 죽는 줄 알았네. 와 이게 진짜 죽음 체험이구나. 저희는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글쓴이 익명입니다. 익명. 조회수는 19건이고요. 아무도 추천을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황양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할까 해요. 저희 중학교는 특이하게도 체육복이 살색이었어요. 상상 가는데요. 아이들이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뛰놀 때면 우리끼리도 참 민망해요. 꼭 남녀 혼탕 목욕탕에 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경찰차 몇 대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저희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무슨 일이라며 웅성웅성거렸죠. 사건의 진상은 이랬습니다. 학교 근처 아파트 고층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우연히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창밖에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할머니 눈에는 죄다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걸로 보인 겁니다. 새파랗게 질린 할머니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셨어요. 시방 학교 애들이 죄다 발가벗고 뛰어댕겨. 경찰 아저씨도 멀리서 볼 땐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선생님은 다 벗고 목에 호루라기만 걸고 다니는데 더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아, 다 벗고 목에 호루라기. 진짜 그렇겠다. 예. 어? 그리고 체육복이 굉장히 타이트했나 봐요. 일병 때 군대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대민 지원이라는 걸 나갔습니다. 대대장님과 마을 이장님의 지휘하에 약 100여 명의 장병들은 임무를 배정받고 있었어요. 힘은 들지만 새참에 막걸리와 돼지고기 수육을 준다고 쌀창고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딸기밭으로 임무 배정을 받았어요. 인솥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할머님과 대대장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돼. 세 개는 안 돼. 다섯 개는 있어야 돼. 다섯 개 돼야 뭐라도 한다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홀 세 명도 아니고 세 개. 군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할머니가 섭섭했어요. 어쩐지 오늘 하루가 아주 힘들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소대 왕고를 따라 저까지 세 개가 딸기밭으로 향했고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는 딸기밭 비닐하우스 다섯 개 동 허리 한번 못 펴고 하루 종일 쭈그리고 일하겠구나 생각하며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새빨간 딸기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밀려나왔어요. 저희 생명은 그래 좋다. 오늘 딸기나 배 터지게 먹고 가자 하며 신나게 딸기를 따먹었어요. 배가 터지도록 딸기를 먹고서야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께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오셨고 점심 식사 전 할머니 한마디에 저희는 멘붕이 되었어요. 아, 저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그 뭐 어저께 딸기에 약 쳤으니까 먹으면 안 돼. 농약을 겁나 쳐놨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먹었는데요. 군인은 다 소화해냅니다. 배동철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뒤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였어요. 오전 훈련을 열심히 받고 점심 식사 후 다시 오후 훈련에 들어갔는데 마침 낮은 포복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전날 막걸리를 많이 먹은 탓인지 아랫배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장이 뒤틀리며 요동치는데 화장실 갈 시간은 없고 어쩔 수 없이 꾹 참으며 낮은 포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분들은 아주 낮은 포복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총을 가슴에 받치고 엎드린 채 부대 전체가 포복을 했죠. 다리를 앞으로 끌어당기는데 끌어당기며 기억하는데 다리를 한 번씩 당길 때마다 뿡뿡뿡뿡뿡 이렇게 발약근이 부러지며 방귀가 뿜어져 나왔어요. 연속으로 방귀가 터져나오고 마치 그 가스의 추진력으로 돌진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10여 차례 방귀가 뿡뿡뿡뿡뿡뿡뿡뿡뿡 뿜어져 나왔는데 갑자기 항문 사이가 뭔가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와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포복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바로 저 뒤에 포복을 하던 예비군이 총부리로 제 다리를 찔러놓고 통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그만 죽겨. 아 진짜 씨. 아 이봐요 좀 그만 죽겨요. 아 토할 것 같아요 뒤에서 아주. 아 뭐 이또 똥꼬가 다 있어. 아, 그 예비군은 낯빛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우리가 가는 방향에 반대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요. 전 한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어 꼭 참아가며 다시 포복을 하는데 얼마 안가 참다 보니까 삑 관약근에 힘을 준다시지 소리만 바뀔 뿐 방귀가 멈추진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뒷사람과의 거리를 두기 미친 듯이 빨리 삑삑삑삑삑삑삑삑 빨리 갖고 독가스를 연신 날리며 간신히 훈련을 마쳤어요. 휴식 시간 전 그 예비군에게 다가가 담배 한 대를 권하며 아 미안합니다. 어제 막걸리 좀 먹었는 바람에 이게 자꾸 이렇게 뿡빵빙빵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비군은 누렇게 뜬 얼굴로 아 진짜 총알만 있었다면 그냥 그 구멍 쏴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저는 그냥 똥꼬에 빵 그냥 아주. 저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슬그머니 옆자리를 떠났습니다. 야 야외인데 얼마나 심했으면 그럴까. 아버지가 하신 스파게티 집에서의 인터뷰라는 제목입니다. 조회수 11건 추천수 빵. 저희 작은 삼촌이 퓨전 스파게티 전문점을 오픈하신 뒤로 스파게티 맛이 괜찮았는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퍼졌는데 어느 날 요리 정보 프로그램에 소개를 하여 준다고 하며 방송국에서 실제 촬영을 나왔어요.
삼촌은 기존 손님에게 인터뷰를 시키면 다들 부끄러워 안 하려고 하신다는 PD 선생님의 말에 평소 방송에 한번 나가보는 게 소원이었던 환갑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께 손님인 것처럼 해서 스파게티 맛에 대한 인터뷰를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삼촌의 부탁에 그래. 야, 이거 그런 인터뷰는 내가 전문이야. 그렇지, 전문이야. 아침에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는 저와 엄마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삼촌의 가게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가게에 도착해보니 벌써부터 방송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초 PD 선생님의 말씀과는 달리 부끄러워할 거라는 손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응하며 삼촌의 스파게티 맛에 대해 극찬을 해주고 있었죠. 그런 모습에 PD 선생님과 삼촌께서 아주 흐뭇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뭔가 못마땅하셨는지 인터뷰를 한창 진행 중이신 PD 선생님께 여봐요! PD 선생! 내가 봤을 땐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하다고! 하시며 아니 스파게티는 젊은 사람들만 먹나?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이 집에 부진 스파게티를 자주 먹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프로그램이 사는겨.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도 인터뷰해요. 예? 억지를 부리듯 PD 선생님을 조르시더군요. PD 선생님께서는 하하하 웃으시면서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럼 스파게티가 나오면 행복해하시는 얼굴부터 찍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스파게티를 한 입에 드신 다음에 스파게티 맛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고 레디 액션! 그리고 아버지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스파게티 접시를 보시고 행복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포크로 어설프게 스파게티를 부셔서는 한 입에 가득 입에 넣으시는 아버지의 가식적인 모습. 그리고 평소 신 걸 못 드시는 아버지가 괴롭지 않고 꾹 참고 토마토 스파게티를 바로 삼켜버리시는 모습. 그리고 PD 선생님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 집 스파게티 맛이 어떠세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집 스파게티를 먹으면 옛날 저희 어머니께서 가마솥에 해주시던 그때 그 스파게티 맛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매일 오지요. 가마솥에 띵. 세상에나 가마솥에 스파게티를 해주시던 시골 어머님이 생각이 난다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가마솥에 해주시던 스파게티 맛이 생각이 납니다. 아, 웃습니다. 정말 웃겨서 가게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열심히 인터뷰 찍고 방송을 봤는데 아버지는 손을 들어 올린 모습 1초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편집된 할아버지다. 아버지다. 어머니가 이태리에서 오셨나 봐. 네. 네. 가마솥. 이태리 그 이태리에서 와도 가마솥에는 안 하죠. 가마솥에 국수 먹었겠죠. 국수는. 가마솥에 스파게티라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소 여물도 줘요. 그만큼 입은. 대단하시네. 아유, 네. 재밌네요. 아버지 진심에서. 아, 나 미리 보고 빵 터졌네 옆에서. 자,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전자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전 전기과예요. 전자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며 방학을 즐기던 크리스마스 이브날 어머님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꾸몄어요. 반짝반짝 종을 달고 별을 달고 인형을 달고 방울을 달고 빨주노초 파남보 반짝이는 전구를 달다가 의문을 갖게 됐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깜빡인다면 반대로 보람파초 노주파 순서로 전구를 깜빡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에디슨적인 아이디어. 아버지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불 켜지잖아요. 제가 반대 순서로 불 켜지는 거 보여드릴까요? 어? 그게 되냐? 뭐하러 그래? 그냥 놔둬. 맞죠? 정답이다. 뭐하러 그래? 뭐하러 그래? 그냥 놔둬. 그냥 거꾸로 보면 되지. 에이, 아버지도 참 전자공학도가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며 각종 전자작업도구, 저항 콘덴서, 인두 납 등을 챙겨 크리스마스 트리 전등 앞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한 후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동원해 작업을 착수했어요. 모든 전자기구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게에 당연히 극을 반대로 바꾸면 순서가 바뀐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전기 코드선을 잘랐더니 얇은 선이 두 개가 있기에 그 두 선을 원래 있던 선과 반대로 연결했어요. 아버지 다 됐어요. 보세요. 대학비 비싸다고 투덜대기만 했더니 그래도 쓸모가 있는 모양이네. 어디 한번 보자. 하며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야 콘센트에 코드를 꽂았더니 모든 전구가 한 번에 켜지더라고요. 빡! 그리고 켜지고 반짝반짝 예쁘더군요. 야 신기하네. 전자가 보낸 보람이 있네. 근데 좀 밝다. 아 이게 원래 극성이 바뀌면서요. 병렬이 직렬로 바뀌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약간 과방이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며 여러 가지 전자법칙을 설명하는데 눈앞에 틀이 있는 정우가 펑! 한계가 터지더군요. 아, 아버지, 이 정도는 괜찮아요. 과부하 걸리면 저럴 때도 있는 거예요. 펑! 아, 전구 만든 회사가 너무 전구를 대충 만들었네. 펑! 또 펑! 불꽃이 여기저기 튀면서 인형이 타고 별이 타고 나무가 타고 불이 붙고 불을 끄면서 아 이런 일은 전자과에 흔한 일이에요. 가끔 합선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아버지! 나는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는 불이야! 불이야! 를 외치며 중학교 때 이후로 다 껐다며 잘해주시지 않으셨던 옆차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리하여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크리스마스 트리와 옆에 있던 김치냉장고와 함께 쇼파를 까맣게 태우고 우리나라 전자공학 미래를 짊어지고 전자과 수석학생이었던 저는 아버지에게 전폭적인 지지 속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야, 좋은데 취직하셨네요. 박수용 님이 보내주셨어요. 박수용. 네. 이름 자체가 박수 받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은 박수용입니다. 자,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 한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여자가 빵 터져갖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네요. 한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밀려오는 급똥. 전 급히 화장실을 찾았고 다행히도 두 칸짜리에 한 칸이 비어있었어요. 바지를 내리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한 아빠와 꼬마 여자아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나 쉬마리오 쓸 것 같다. 어, 그래?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초조했어요. 그런데 1분도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빠, 나 못 참겠어. 얼마나 참아야 돼? 어, 1부터 10까지 한번 세볼래? 그럼 아마 될 거야. 그때부터 아이는 하나, 둘, 셋을 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전 침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어요. 아, 내가 열에 못 나가면 저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되겠지. 그럼 꼬마는 실망할 테고. 그래, 좋아.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자. 초스피드로 모든 걸 끝내버리겠어. 오, 하나님, 부처님,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전 꼬마가 열을 외치기 전까지 볼일을 끝내겠다 결심했고 공부할 때도 안 하던 집중에 집중을 거듭해서 열심히 싸고 또 쌌어요.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던 그쯤에 아이는 일곱, 여덟, 아홉 외치고 있었고 마침내 열 다 됐다 외치는 순간 전 모든 일을 끝내고 문을 확 열어 잠겼어요. 놀란 눈으로 절 보는 꼬마를 보니 내심 뿌듯했어요. 아, 그래, 해냈어. 아, 내가 아이의 동심을 지켰어.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의 밝은 외침이 들려왔어요. 우와, 아빠 진짜네. 열쇠니까 사람들 다 나왔어. 에? 사람들이라니? 사람들이라니? 생각하며 옆을 본 순간 웬 아저씨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옆칸에 있던 아저씨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꼬마의 숫자에 맞춰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저씨와 저는 꼬마에게 어색한 눈인사를 하며 나란히 화장실을 걸어놓았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네요.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인 것 같아요. 아, 친구랑 시장에 갔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며 걸어가는데 길에 좀 날라리 같은 형들이 서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야! 니들 일로 와봐, 컴온! 일로 와봐, 컴온! 컴온, 컴온! 저랑 친구는 왜 우리를 부르지? 설마 돈 뺏으라는 건 아니겠지? 에이, 사담이 이렇게 많은데 아닐 거야. 마침 옆에 있는 새로운 가게가 오픈했다고 풍선 인형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게 있길래 저랑 친구는 아, 무슨 이벤트 하려나 보다. 아, 개업 축하 이벤트인가 봐. 그런데 갑자기 그 형들이 저희 보고 힘껏 점프하라는 거예요. 점프! 점프 가만! 갑자기 왜 점프를 하라는 거지? 에이, 바보, 높게 점프하면 선물 주나 보지. 아, 선물! 둘은 열심히 점프를 했어요. 뛸 때마다 주머니 있는 동전이 짤랑짤랑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야! 그 짤랑 걸고 내놔. 호떡 사 먹고 싶어, 형. 호떡 가만!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지를까도 했지만 동전만 달라니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이상한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도망치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저기 버스 타야 돼서 동전은 드릴 수가 없고 빵 있는데 빵 드실래요? 호떡보다 빵이 더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 친구가 빵을 언제 샀나 싶었고 아 빵 주면 돈 안 뺏기도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날라리 형들이 저보고 어 그래? 어 빵 줘봐. 빵 가만. 친구가 아 잠시만요 하면서 가방을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방을 뒤지는 척하던 친구가 고개를 들더니 선빵! 이러고 외치면서 날라리 중에 좀 세 보이는 형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하고 잽싸게 도망쳤어요. 어이가 없던 저는 아 그 빵이 그 빵이었어? 멍하니 서 있다 옆에 있던 형들한테 잡혀서 그날 엄청 맞았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무사답니다. 동명이인의 결혼식. 나이 먹고 철딱선이 없는 노처녀 목소리를 읽어달라고 구체적인 요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들어와요. 나이 먹고 철딱선이 없는 노처녀 목소리. 재작년 아버지가 청첩장 한 장을 주시더군요. 별자보니 신부 이름이 제 이름이었어요. 어? 뭐야? 나랑 이름이 똑같네? 아버지 친구 딸이다. 우와 한자까지 똑같아. 누가 보면 난 줄 알겠다. 그래 너도 서른 넘은 지가 언젠데 그 너랑 똑같은 이름 바뀐 청첩장 보고 뭐 그거 느끼는 거 없냐 너는?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 청첩장으로 애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아주 먹어주겠구나. 왜냐면 그날은 만우절이었거든요. 당장 절친한테 전화를 걸어 연기에 돌입했죠. 나 결혼해. 웃기시네. 만우절이 뻥치냐? 오늘 결혼한다는 애들만 한 트럭이야. 이 기집애야. 진짜야. 벌써 날도 잡았단 말이야. 그걸 답으로 믿으라고? 남자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수로 너 혼자 결혼하냐? 정략결혼. 집안에서 이미 남자를 점치고 놓고 결혼하래. 청첩장도 찍었어.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거야. 에, 그럼 증거를 보내봐. 바로 이름 똑같은 청첩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죠. 그랬더니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 이야 정말 정말 정교하게도 만들었다 야. 너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어쩜 너 이렇게 날 안 믿어도 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웨딩홀에 전화 걸어보면 알 거 아니야. 어, 너 진짜야? 정말? 네가 결혼한다고? 어머 대박. 헐. 슬슬 넘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연기에 박차를 가했죠. 이 결혼 나도 모르게 진행이 됐어. 우리 아빠 나한테 시집 안 간다고 구박한 거 알지 너? 근데 내가 하도 안 가니까 나 모르게 결혼을 진행하셨대. 어머 진짜? 야, 진짜 말도 안 돼. 야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어 말도 안 돼. 헐 대박 깜놀. 와 친구야 나 어떡해. 이렇게 결혼하기 싫어. 아, 어떡하냐고.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게. 결혼이 언제라고? 보름 남았을 때. 어 보름 남았구나. 어떻게든 내가 방법을 생각해볼게. 아, 같이 고민하자. 친구가 완전히 넘어왔더라고요. 마지막 정점을 찍어줬죠. 어머 큰일 났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무슨 일이야? 또 뭔데? 정첩장에 아빠 이름이 달라. 뭐?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빠 이름이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내 결혼식이 아닌가 본데? 친구가 말이 없어졌어요. 소아지 소아지 바보 내가 무슨 정략 결혼을 하냐? 그걸 믿냐? 나랑 그냥 이름이 같은 사람이야. 아 웃겨. 아! 친구는 열받았는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배를 잡고 방바닥을 구르고 있는데 언제부터 와서 제 옆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아빠랑 눈이 딱 마주쳤어. 아이고 아빠는 한참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그냥 문을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친구의 후배는 한시성을 가졌는데 여친 역시 한시 동성동본이었어요. 헌데 문제는 후배 부모님의 강력한 결혼 반대였습니다. 그로 인해 여친과의 산이 마저 멀어질 위기에 처한 후배를 위로할 겸 저와 친구들은 단골 술집에 모였어요.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곳 알바 여자분이 앞치마에 작은 강아지를 넣고 서빙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강아지가 작길래 앞치마에 넣고. 그러다 틈만 나면 꺼내보며 전전긍긍하는 얼굴이었죠. 알고 보니 길에서 파는 강아지를 샀는데 며칠 못 가서 아파서 골골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 이모님이 혀를 끌끌 차며 아, 그러게 사람이든 개든 다 혈통이 중요한 거야. 돈만 날렸지 뭐. 아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혈통 운운하던 이모님 말씀에 후배가 발끈한 거예요. 혈통이 뭐? 혈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강아지 나한테 팔아요. 내가 보살필 거야. 만취한 후배는 알바생에게 2만 원을 쥐어주곤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가버리는 거예요. 후배는 혈통이 없다는 이유로 천대받던 강아지가 마치 자신과 여친의 운명처럼 안타까워 그 야밤에 강아지를 안고 동물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거금을 들여 온갖 물품을 구입해 집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자마자 뻗어버린 후배.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침대 주머니에 강아지 집, 밥, 간식, 작은 약병, 온갖 강아지 용품이 널브러져 있었고 옆에는 강아지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이불을 들춰보니 침대 여기저기에 삐질삐질 설사를 뿌려놓은 거예요. 후배는 기겁을 했죠. 어머님이 애완동물이라면 질색, 팔색을 하는데 들키면 끝장이거든요. 모든 것을 챙겨들고 집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똥칠이 된 침대 시트였어요. 빨 수도 없고 도망칠 시간은 모자라고 어쩔 수 없이 시트를 세탁기에 구겨넣고 무사히 강아지 물품과 집을 빠져나온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걔 데려와. 걔? 무슨 개요? 무슨 개는 무슨 개? 결혼할 여자가 여럿 되니? 응? 후배는 여친의 얼굴도 안 보시려던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호출에 반갑기도 하고 내심 걱정이 됐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장체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 앞에 후배와 여친은 머리를 조아리고 앉았고 한참을 한심스럽게 바라보던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 결혼해? 다 큰 놈이 결혼 못해서 피똥 싸면서 다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말려? 몰라.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 얼마나 좋은 피똥을 싸니.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침대 시트에 묻은 똥들의 향연을 보시고 당신 아들의 결혼 문제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피똥까지 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 후배는 여친과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후배의 좌충우돌 결혼 성공 비법 참 쉽죠. 짧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읽어봐야 알죠. 8살 초등학교 1학년인 조카가 있어요. 학교에서 수학 숙제를 받아와선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안 되는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아빠! 왜? 아빠는 수학이 좋아? 돈이 좋아? 그야 뭐 돈이 조금 더 좋지. 그래? 번쩍 눈이 뜬 조카 아빠에게.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수학 좀 풀어줘. 자, 이자희 씨입니다. 트롯 가수 이름하고 비슷하시네요. 이건 전북 익산에 있는 아이 요거 선생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익산 요거 아닙니다. 크크 해주셨네요. 익산 요거 냄새가 확 나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좀 괴짜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반지의 제왕을 아들과 보러 가기로 했대요. 근데 반지의 제왕이 좀 내용이 길잖아요. 약 3시간 정도? 근데 영화 볼 때 중간에 화장실 가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 나 내일 기저귀 차고 갈 거야 하고 장난식으로 말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날 마트에 갔는데 장을 보다가 기저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슬쩍 마트 직원에게 남자군요. 아들 나 내일 기저귀 차고 갈 거야. 저 흡수력 좋은 기저귀 없어요? 양 많고 오래 가는 거요. 했더니 마트 직원이 아 이게 최신식이면서 얇고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저귀를 권해주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진짜로 기저귀를 차고 펑퍼짐한 청바지를 입었더니 참 좋더래요. 표시도 안 나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셨답니다. 영화를 보는데 중간에 쉬가 마렵더래요. 그래서 어떨까 하고 조금 싸봤는데 뽀송뽀송하고 좋더래요. 기저귀니까요. 그래서 맘 놓고 확 그 많은 양을 선생님은 뭐야? 누가 영화 보는데 핸드폰을 울려? 하고 주위를 보았고 다른 분들도 아 뭐야? 이러면서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았답니다. 몰라? 근데 아주머니가 어떤 애기가 오줌 쌌나 보네. 기저귀 울리는 소리가 나네. 그랬습니다. 그 기저귀는 최신식 아기 볼일을 보면 소리가 나는 기저귀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중간 정도의 자리 나가면 내가 기저귀 차고 오줌 싼 남자요 하고 떠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끝내까지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일주일간 쌩 갔답니다. 선생님 아들이요. 야, 그런 기저귀가 있군요. 야, 진짜 있구나. 야, 별 기저귀가 다 나오네. 큰일을 하겠다. 애 온산지 아니까. 그렇죠. 흠뻑 젖으면요.
그 흠뻑 젖은 기저귀를 보면 이렇게 싸서 버릴 때 굉장히 흐뭇하죠. 아주 무겁잖아요. 네. 아직 모르시죠? 이 녀석이 이따만큼 쌌구나 이런 생각하면. 그게 이제 울리는 게 그냥 바로 나왔다고 바로 울리는 게 아닌 것 같고. 양이 꽉 차면. 양이 꽉 차면. 근데 성인이니까 한 방에 채우죠. 한 방에 채우죠. 네. 근데 이 선생님 정말 괴짜네요. 남상미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남상미 씨의 사연. 남상미예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던 백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날도 같은 처지 친구들과 수다를 떨러 대학로를 걷고 있었어요. 멀리서 후배인 듯한 친구가 걸어오더군요. 그 후배를 설명하자면 재학 시절에도 예쁘고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너무 착하기까지 해서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그딴 후배였어요. 심지어 더 예뻐졌더군요. 어머 반가워요 언니. 그래 잘 지내니? 뭐하고 지내니? 저는 PR 타이밍을 놓친 나를 원망하며 당황한 마음에 별 생각을 없이 그냥 물었죠. 저 뉴욕 때부터서요. 여름에 나가요. 선배님은 직장 다니시죠?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백조라고요. 이 근처에 직장에 다녀. 점심시간이라 나왔어. 반가워요 언니. 저 나가기 전에 밥 먹어요. 어때요? 후배는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저도 꺼내서 연락처를 주고 받는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광고 전화인 듯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마침 온 전에 바쁜 듯이 잠깐만 전화 때문에 날려주며 뒤돌아받았어요. 여보세요? 말이 없더군요. 좀 더 크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또 말이 없었습니다. 광고 전화라는 확신이 든 저는 뒤에서 보고 있을 후배를 의식하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지금요? 앞이에요.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말이 없던 수화기 전 어머 작은 숨소리와 함께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들려왔어요. 선배님 저예요. 그렇습니다. 후배는 제 번호를 받고 자기 번호를 알려주려 전화를 건 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진짜 부끄럽겠다. 내가 오늘 좀 바쁘네 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남기고 그 길로 확 도망쳤어요. 후배의 번호는 주홍구 씨처럼 아직도 통화 목록에 새겨져 있습니다. 볼 때마다 괴롭네요.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기분 나쁘게 18건이고요. 추천수는 빵건입니다. 친구 얘기입니다. 여자입니다. 친구와 남친과 함께 공원으로 데이트를 갔는데 관상을 보는 할아버지께서 남친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남자 관상이 별로야.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관상 좀 보고 가. 남친은 할아버지 말씀에 기분이 나빴지만 도대체 관상이 얼마나 나쁘길래 그러는지 관상을 보기로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친은 얼굴에 전체적으로 훑어보신 할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내쉬더니 생긴 건 둘째치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안 좋아 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눈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인데 눈이 70%를 좌우하는데 벌써 70%를 말아먹었어. 빵프로네. 빵프로야. 눈이 좀 후지신가 보다. 그도 그럴 것이 남친의 눈은 단추구멍처럼 작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말씀은 계속됐어요. 눈은 마음의 창인데 아직 속이 좁겠구만. 소심하고. 그 말에 남친은 화를 버럭내며 말했어요. 아니거든요. 저 마음 넓은 남자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거 봐. 이 말 한마디 속적게 화나잖아. 이거 봐. 내가 제대로 봤구만 내가. 남친을 화를 억누르며 계속 관상을 봤어요. 이번엔 코를 보시던 할아버지가 모처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코에 살도 많고 이 큰 걸 보니까 인복은 있구만. 여자복도 있고. 이 말에 남친은 표정은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할아버지의 말씀. 근데 주위 사람들이 고생하겠어. 그리고 제 친구를 보면서 고생이 많겠어 하고 말씀하셨죠. 남친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지 벌떡 일어나며 뭐 이런 거지 같은 이유가 있어 하면서 자리를 떠고 할아버지께서는 멀어져가는 남친을 향해 관상이 거지 같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친을 쫓아가려고 할아버지께 복채를 드리고 가려는데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져. 요즘 친구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헤어져야 될까요? 아니, 눈 작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눈이 크면 좀 행복할 수 있겠지만. 누가 죄라고 얘기했나요? 관상을 봐준 것뿐이야. 속좁게 왜 그래요? 아니, 관상이 70%인데 네네. 70%가 꽝이라니까. 코에는 살이 좀 있네.
턱이 후덕한 게 주변 사람이 고생 좀 하겠죠. 사귀는 여자 있어요? 없습니다. 헤어져요. 익명을 요구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는지 집사람은 모르거든요. 집사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집사람의 울음소리. 몇 년 전이네요. 임신한 집사람과 콧구멍에 바람 좀 넣을 겸 경기도에 있는 남이섬에 놀러 갔습니다. 아, 남이섬. 예. 청평 지나서. 좋죠, 남이섬. 당시 남이섬에는 어린 타조가 마음껏 섬을 뛰어다니고 청설모가 나무를 타며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을 때였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던 우리 부부는 출출해서 남이섬 안에 있던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올 무렵이라 다산 햇살과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 부부의 분위기는 마냥 좋았습니다. 그렇게 낙엽을 밟으며 한창 기분을 내며 거닐던 중에 어느 한적한 곳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집사람이 어쩐지 밥을 좀 많이 먹는다 했더니 갑자기 꽉꽉 트림을 했어요. 예, 이렇게요. 사실 평소에 둘이 있을 땐 꺼리낌 없이 방귀도 튼 사이라 그냥 그런 것보다 하면서 걸어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어느 커플의 여자분이 소리쳤죠. 어머 오빠! 오빠 오빠! 어머 오빠! 오빠 여기 소도 있나 봐 소! 어? 그러게? 아, 소리를 들어보니 꽤 큰 소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집사람의 트림 소리가 뒷커플에게는 마치 아주 큰 소의 울음소리 트림 소리 그런가 봐. 트림 소리를 그렇게 하는 모양이라 커플은 큰 소를 찾겠다며 아내를 스쳐 어디론가 막 달려갔고 저희는 그저 앞말 없이 그 주위를 빠른 걸음으로 벗어났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